전남도가 돌파 감염에 대비해 60세 이상 백신 완료자와 얀센 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백신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전남도는 60세 이상 백신 완료자 51만 명과 얀센 5만 4천여 명, 의료진 등 1차 대응 요원 7만 4천 명과 요양원 관련 3만 7천여 명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추가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도는 전남 지역 돌파 감염이 어제 기준 393건이나 집계된 데다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6개월 후 면역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